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모습을 떠올리면 화려한 빌딩 숲에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며 올해 들어서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최근 정부에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네. 1년을 오늘 맞아 아침 금융당국 부정과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경기도 마을을 지원 원전 건설이 예정된 울진의 시골 마을에 때아닌 주택 건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사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저희는 삶과 욕망의 경계에서 부조리로 어둡게 비춰지기도 하는 집으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스위트홈에서는 원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형미술화 하였습니다. 작업은 뭐 아시바와 석고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흔히 집에서는 드러나는 뭐 재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재료로 만들어진 허술한 집은 도식화된 가짜 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집은 집으로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거를 뭐 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부동산, 주거, 뭐 투기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접하시면 그 열풍에 뛰어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열풍이 불어오십니까? 뭐 부조리로 느껴지십니까? 저희는 집하면 주거 공간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기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행정적인 정책으로 교묘히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뿌레카와 그린타운은 국내 부동산 투기 지역을 조사하였고 김포, 강화, 원전 지역 그리고 평창올림픽 지역을 집중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일단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축 허가일자로 미디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데이터 확인한 결과 2015년 12월 31일 데이터 기준으로 93년도 기준 데이터보다 287% 늘어나는 자료를 볼 수 있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 건축 증가수는 4채뿐이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도 건축 증가수는 없다는 점이 이 현상을 확실하게 투기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 지금 있는 모습에 저희가 설치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뿌레카와 그린타운이 만든 스위트홈의 일부 이미지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캠퍼스 1층 로비에 설치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